여행지로 들떠는 노래 조상 차트 1위는요? 과연? 어떤 노래일까? 아! 그렇지! 자, 조상 차트 1위는 1985년에 발매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였는데. 그렇죠. 저는 사실 늘 푸른한다 이 노래만 들었지 네. 노래를 하시는 조용필이 푸른 도기 푸른 도기 푸른 도기 맞다! 나 진짜 오빠 보면서 쓰면 못 알아봤어. 보면서 쓰면 몰랐다니까. 아, 진짜? 아 지금 여기 모창가로 나오셨어요. 아 이태윤 씨, 최희선 씨와 함께 아, 김희연 씨. 그래 나 조용필 선배님도 이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봐. 그러니까 기타 치신 거 처음 봐. 조용필 씨가 원래 기타리스트로 출발했어요. 아~ 보컬리스트가 아니고. 거기 들어가면 난리난대. 조용필 콘서트는 내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요. 난 이제 다른 콘서트는 못 가겠다. 어머. 야, 긴말이 필요없다. 다음 조용필. 조용필 선생님이 기타를 메면서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시는 게. 저 노래가 있었던 7집 앨범이 네. 진짜 명반입니다. 어떤 게 있어요? 들꽃이 되어 나르니 모창 금지! 모창 하지 마요! 그다음에 미지의 세계 아~ 미지의 세계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거 유지아 씨가 불렀던 노래를 맨 처음에 앨범으로 발표하신 분이 맞아 그럼 사랑하기 맞아. 때문에가 조용필 씨 노래를 원래 처음에 발표했고 나중에 이제 유지아 씨가 자기 노래라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죠. 네.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. 맞아. 이제 깨달아요. 자, 이제 한번 누가 더 조용필인가. 하지만. 자, 잠깐만요. 해지민. 안님 소리 왔다 갔다 하는 거. 아니, 뭐, 나 오빠 코에 먼지 묻은 줄 알았잖아요.